좋은 아침입니다. 문목사의 1분 묵상, 오늘 창세기 27장입니다.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를 동원합니다. 사실 이런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.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. 야곱이 한 일은 마치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 강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.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언약의 담지자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잘된 일이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결과지상주의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경계해야 될 가치관입니다.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. 그러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의 생각과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.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가는 데까지 바로 가야 맞는 것이죠. 결과가 동기나 과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.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. 또한 리브가와 야곱이 이 기만술의 결과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, 즉 리브가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산의 아픔,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삶의 연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. 편법과 탈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지요. 연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 일입니다.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